네, 재미 교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. 2년 만에 목표치인 100만 단을 달성했습니다. 내일 이를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됩니다. 한인 천주교 신자들의 묵주 기도 100만 단 달성을 기념하는 미사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8시 뉴저지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서 봉헌됩니다. 신자들은 미사 후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리셉션도 열 계획입니다. 성 미카엘 성당 신자들은 2017년 8월부터 매주 미사 30분 전과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묵주 기도를 해왔습니다. 첫 달에 12,000단을 넘게 바친 이후 미국 동북부 성당 교우들과 뉴욕 한인 꼬미시움사나 레지오 단원들의 동참으로 2년 만에 묵주 기도 100만 단을 달성했습니다. 성 미카엘 성당 조민현 요셉 주임 신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며 100만 단 달성 기념 미사에 많은 교우의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